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혼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코리아보드 게임즈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좀 옆에 그 원래 항상 있던 염준 씨가 일이 좀 있기도 하고 오늘 컨텐츠가 좀 약간은 강의 같은 내용의 컨텐츠가 될 거라서 오늘은 이제 혼자 여기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도 나갔고 지금 방 이름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은 약간 공략 스타일의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워낙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컨텐츠가 이걸 뭐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를 되게 단시간에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집어서 지난주에는 저희 그 덱스 오브 키포지를 활용해서 약간 자기 덱을 분석하는 방법,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특정한 카드들, 이제 카드를 하나하나 보기에는 좀 너무 많으니까 약간 카드를 묶어서 오늘은 사용 혹은 플레이, 그러니까 다른 카드들을 사용하거나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들을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카드들의 능력이라든지 효과라든지가 어떻게 발동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뒤에는 이제 약간의 예시를 붙여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거 자료 준비 어제 새벽까지 해놓고 조금 뭐 정신이 없는데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사용합니다와 플레이합니다의 카드 능력을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기 사용합니다 카드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지배자의 방울이라는 카드이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카드예요. 자, 일단 사용합니다에 대한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다면 과연 사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용은 유물 카드나 생명체 카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 카드나 생명체 카드 모두 이제 행동이나 전능이 붙어 있으면 그걸 하는 것 혹은 생명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투를 하거나 수확을 하는 것을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드를 소진시키고 뭐 어떤 것을 하는 것 요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카드를 손에서 내려놓는 건 이제 플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키포즈라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에 플레이든 사용이든 버리는 거든 활성화 세력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런 류의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는 보통은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은 어떤 생명체나 유물이나 이런 카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능력인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요런 똑같은 사용합니다 카드라도 유형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 사실 지배자의 방울이에요. 이 카드가 제일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카드가 오른쪽에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세력, 조건 이런 것도 있고 우호적인 생명체 카드 하든가 준비시키고 이렇게 쫙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런 류의 카드들에 이제 나오는 글들입니다. 물론 예외도 약간 있어요. 그건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카드가 제일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우호적인 사용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보통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그 밑에 괄호가 돼 있는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생명체를 사용하거나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하나만 사용하거나 여러 개를 사용하거나 혹은 뭐 준비를 시키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사용한 거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투나 수학같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정해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 합니다도 있고 해도 됩니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세력을 지정하거나 뭐 어떤 조건이 붙거나 혹은 특성이 붙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조합해서 이런 유형의 카드들이 나옵니다. 일단 처음에 지배자의 방울부터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배자의 방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사용합니다라는 유형이죠.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그러니까 활성화 세력과 상관없는 다른 세력을 사용하는 게 이제 주된 이 카드들의 그 효용이거든요. 그래서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사용하시면 돼요. 심플하죠. 예. 지배자의 방울을 소진시켜서 카드를 꺾어서 소진시키고요.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사용, 그러니까 사용은 이 경우에도 전투를 하셔도 되고 수학을 하셔도 되고 행동이나 전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뭐 쪽 비슷한 카드로 간단한 거 여기 하나 있는 거는 사령관 찬이라는 스타일라이스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는 전투나 수학을 했을 때 다른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경우는 이제 다른이라는 게 하나 붙어 있죠.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투나 수학을 하게 되면은 본인은 이미 소진된 거기 때문에 자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든요. 소진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앞에 있는 지배자의 방울과 사령관 찬은 근본적으로 사실 같은 카드인데 이제 유물이냐 생명체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제약이 붙는 게 있어요. 제약이 붙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순간이동관리자 팅크라는 카드거든요. 요 카드도 이제 스타얼라이언스 카드인데 사실 요런 유형의 카드는 스타얼라이언스 카드가 많아요. 네, 스타얼라이언스 카드가 많고요. 스타얼라이언스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다른 것과 시너지를 내는 이라기보다는 다른 걸 사용하거나 플레이하거나 이렇게 여러 하우스들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카드에는 아까 보셨던 두 장의 카드와 달리 조건이 붙었고 사용합니다가 아니라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여기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똑 쓰여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라는 것은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와 순간이동관리자 탱크의 위치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순간이동관리자 팅크와 위치를 바꾼 생명체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제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사용하고 싶은 거랑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꼭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바꾸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전선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전선 한가운데라거나 뭐 예를 들면 도발 옆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거를 보시죠. 아, 그리고 참 사용해도 됩니다 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사용합니다는 강제예요.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고 뭐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수확할 수 없음이라는 게 뭐 붙어 있고 그 업그레이드로 수확할 수 없음 같은 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의 생명체가 없으면 전투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겠죠.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합니다 라고 붙어있는 건 꼭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경우 지금 이 순간이동관리자 팅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도 됩니다 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이제 이번에 범용 번역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력을 정해놨어요. 예, 이 카드는 지금 스타 얼라이언스에 속하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거꾸로 스타 얼라이언스에 속하지 않은이 아니라 뭐 어디에 속한 어느 세력에 속한 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데 붙일 수도 있잖아요. 뭐 스타 얼라이언스가 아닌 뭐 로고스에 붙인다든지 했을 경우에 스타 얼라이언스에 속하지 않은 거를 사용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원래 활성화 세력이 아닌 거니까요. 그 카드를 사용했다는 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을 설명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투에 사용해도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앞에 설명드렸던 다른 것들도 붙어 있어요.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붙어 있어요. 생텀에 속하지 않은 이라고 붙어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생텀 지금 진리탐구자가 생텀이기 때문에 얘로 전투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생텀이 활성화라는 이야기일 거고요. 물론 앞에 다른 카드들하고
또 연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스타일러스 얼라이언스를 선택해서 사령관 찬을 가지고 이 생텀을 사용하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것 이런 이렇게 콤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약간의 어쨌든 약간의 제약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가장 큰 제약은 전투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행동이나 전능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약간의 페널티 같이 작용될 수도 있어요. 네. 자, 대신에 이거는 해도 됩니다이기 때문에 물론 안 해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 준비시키고 라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의 저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파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뭐 페널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준비시키고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용을 해서 소진되어 있는 혹은 이번에 새로 소환을 해서 소진되어 있는 생명체를 준비시키고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디스를 골랐는데 행동이니까 디스를 골라야 이 유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디스를 골라서 이미 원래 내려놔 있던 뭐 생명체를 하나 사용을 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방금 그 소진시킨 그 생명체 하나를 파괴하고요. 물론 그 전에 이번 차례 이제 생명체를 깔아놨어야겠죠. 그러면 이번 차례 깔아놨던 생명체들은 소진 상태이기 때문에 걔를 준비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콤보가 가능하고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파괴합니다 할 때 제가 이번 턴에 생명체 하나를 소진시키고 정수의 저울을 써서 이 생명체를 파괴했어요. 근데 그 생명체에 예를 들면 파괴됨 효과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또 유리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돌려서 그 콤보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기 덱에 이제 무슨 카드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활용도는 사실 이 카드들이 전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강타라는 카드고요. 요 카드는 요 앞에 카드들이 대부분 사실 그 생명체 카드나 혹은 유물 카드가 많았고요. 업그레이드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요 카드는 행동 카드예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데 이 카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상한 건 없어요. 행동 카드라는 것이 좀 신기할 뿐 뭐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준비시키고 전투에 사용합니다. 평범한 문장입니다. 또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네, 이 일당백이라는 것도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준비시키고 전투에 사용하는 것을 세 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골라서 준비하고 전투, 준비하고 전투, 준비하고 전투 이렇게 세 번을 하는 거고요. 매번 다른 생명체를 목표로 해서 전투를 하나하나 처리하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견제가 붙어있는 생명체를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들어있으면 되게 좀 골치 아프긴 해요. 근데 전 사실 그런 게 재밌거든요. 이게 그 덱 파워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덱 파워에 보면은 베이스 ARC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너지 점수가 있고 안티 시너지가 있는데 베이스가 높은 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뭐 70점 덱이라도 베이스 50의 시너지 20과 베이스 65의 시너지 5랑을 비교하면 베이스 65의 시너지 5는 그냥 되게 평이하게 세요. 근데 베이스 50의 시너지 20짜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혹은 뭐 예를 들면 드로우가 어떻게 됐느냐 카드가 어떻게 뽑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덱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덱에 익숙해지고 점점 잘 이 덱을 굴리게 될수록 이 덱의 파워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더 좋아하고 사실 이런 카드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런 식의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그 좀 더 재미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에 물어봐 주신 거 뭐 준비시킨다로 행동에서 소진된 생명체를 준비시킨 걸 회복하냐 그러니까 준비시킨다로 행동이나 전투 수학으로 행동해서 소진된 생명체를 소진시킨 거를 요 준비시킨다를 사용해서 회복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 예, 정확히 그 목적이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쭉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이런 카드들의 효용은 이제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은 다른 카드들을 이번 차례에도 쓸수 있다라는 게 효용인 건데, 요 준비시키고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은 꼭 활성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번에 활성화 세력으로 고른 카드 중에 좋은 카드가 있을 때그 카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고요. 준비시키고라는 키워드가 하나 들어가면 사실은 그 카드의 효용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소진되어 있는 걸쓸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소진 안된거 써도 되고, 두 번째로 활성화 세력에 이번에 소진한 거를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이번에 이제 플레이를 해서 소진된 상태로 내려놓은 걸 준비시켜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카드들이 굉장히 유용하죠. 특히나 이제 생명체의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그 세력을 선택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런 카드들이 있으면 내려놓고 바로 그 차례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상대가 견제할 시간을 주지를 않죠. 이제 요 카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회색단의 기수 같은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사항이 이웃한 생명체, 회색단의 기수의 이웃한 생명체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 배치라는 이제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배치는 전선 안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카드니까 뭐두장 있는 거 사이에 이렇게 쏙 끼워넣고 이제 사용을 하겠죠. 이것 역시 준비시키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이것도 활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사실 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런 카드도 있어요. 이것도 행동 카드인데, 차례가 끝날 때까지 우호적인 생명체 최대 둘이 견제를 얻고, 이렇게 견제 얻은 생명체를 하나하나 전투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두 개가 있죠. 두 개를 쓸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회색단의 기수랑 정찰 카드랑 붙으면 엄청난 콤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상대가 이제 사우리안 알 같은 이제 생명체가 하나 있다 치고 뭐더 있을 수도 있겠죠. 사용합니다는 전투 수확 행동 전능 중에 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네. 뭐 전투에 사용합니다 같은 거면 꼭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상태. 지금 회색단의 기수가 두장 있는데, 그 중에, 두장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저는 언테임드를 선택하고요. 언테임드로 정찰 카드를 내려놓았어요. 정찰 카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자, 우호적인 생명체 최대 둘이 견제를 넣고 이 생명체를 하나하나 전투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전투에 사용한다라는 의미인데, 정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뭐 생명체가 더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회색단의 기수 둘에 견제를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견제 이렇게 회색단의 기수에 붙여줬어요. 그러면 일단 뭐 견제가 붙은 거고요. 그리고 둘을 하나하나 전투에 사용해야 될 건데, 뭐 이걸 다 끝까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자, 예를 들면 얘부터 일단 전투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회색단의 기술을 소진시키고 사우리안 알과 전투를 하겠죠. 사우리안 알은 이제 방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뭐이 피해밖에 안 받을, 이 피해를 입지 않고 이제 방어도가 이 낮아질 거예요. 근데 회색단의 긴투는 견제가 있으니까 뭐 피해를 입지 않겠죠, 그죠? 회색단의 긴투에는 전투를 하면 회색단의 기수에 인접한 생명체 하나를 준비시키고 전투에 사용해도 된대요. 인접한 생명체 여기 있죠, 여기 인접한 생명체 하나를 준비는 안 시켜도 되고 전투에 사용해도 된대요. 전투에 사용해야겠네라고 하고 또 전투를 해요. 이러면 사우리안 알의 방어도는 또 2가 감소하니까 지금 5에서 2 까져서 1 남았겠죠. 회색단의 기수는 여전히 견제니까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피해를 받지 않아요. 자, 회색단의 기수니까 얘도 전투 능력이 있잖아요. 전투 능력을 발동해서 이웃한 생명체를 준비시키고 전투에 사용하래요. 또 준비시켜요. 네, 준비시키고 전투에 사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적대적인 생명체와 전투만 할수 있다면 무한 콤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그 전선 정리기들이 있잖아요. 한 방에 날려버리는. 물론 뭐 그런 것 중에는 이제 양쪽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뭐 한쪽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를 들면 뭐 파괴됨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중간에 좀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의 전선을 그냥 다 날려버릴 거예요, 아마도. 그러고 나면은 이제 회색 단의 기술은 더 이상 전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아마 수확을 하거나 하고 끝나겠죠. 룰 오브 식스 같은 경우는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룰 오브 식스는 저룰 오브 식스라는 게 뭐냐면 한 차례에 한 카드를 6번만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한 카드라는 거는 이제 이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한 카드를 6번만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좀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여기 아까 이제 정찰 카드 같은 게 행동 카드인데 정찰 카드를 뭐 플레이하고 해서 6번을 플레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손에 있어도 못 한다, 뭐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이거는 사용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 반복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 쉽진 않겠죠. 일단 카드들이 다 있어야 되고 저두 개를 붙여놔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이건 예시를 들어서 굉장히 파워풀한 경우 혹은 재미있는 경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뭐이 방법 말고도 굉장히 뭐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사용도였나요? 제가 그거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카드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제가 확인해보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렇고요. 그거는 제가 해가지고 확인해보고 오늘 그 다리다리 스키포지 게시판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 일단 설명은 드렸고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이걸 6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뭐세 번씩은 공격을 할수 있겠죠, 이 카드들을.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또 다른 카드를 보시면은 이것도 좀 전에 그 회색 단의 기술이랑 되게 비슷해요. 배치 능력이 있고요. 플레이할 때 이웃한 각생명체를 하나하나 수확에 사용됩니다. 이제 회색 단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웃한 생명체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였고요. 얘는 이웃한 각생명체를 하나하나니까 보통은 환영해면은 그 이번에 활성화 세력이 아닌 카드 두장 사이에 끼워놓고 이제 수확을 두장 하거나 혹은 이번에 플레이한 생명체 두 장을 사이에 넣고는 안 되네요. 그죠? 네, 이건 준비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건 안 되고요. 보통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세력이 아닌 거두장 사이에 배치로 끼워놓은 상태에서 이웃한 생명체를 수확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좀 되게 특이한 건데 요 카드가 특이한 이유는 유무를 사용해요. 그리고 우호적인이 아니라 적대적인 유무를 사용해요. 그래서 적대적인 유물 하나를 마치 내 유물인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적대적인 유물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의 능력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사용할 때는 똑같이 뭐 행동이나 전능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고 이 사용합니다 키워드가 역시 붙어있기 때문에 뭐 활성화 세력과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효과를 받죠. 효과를 받은 뒤에 자기 차례가 끝날 때 우호적인 카드들을 다 준비시키잖아요. 이 카드들은 소진된 상태로 남아있어요. 소진된 상태로 남아있어서 상대방의 차례가 됐을 때이 카드는 소진 상태로 남아있어서 사용을 할수 없고요. 그 차례에는 그 차례가 끝날 때 이제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가능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유물 중에 이제 파괴합니다가 붙어 있는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일회용 기능인 건데 말하자면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대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괴시켜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유물 견제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카드는 그래서 조금 약간 특수한 거고요. 요것과 좀 비슷한 걸로 카르타누라는 생명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확을 했을 때 아무 플레이어가 지배하고 있는 유물 하나를 마치 내 유물인 것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요그 연결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적대적인 생명체 아니 적대적인 유물을 사용하는 거고요. 요 카르타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어쨌든 유물 하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범용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 거또쓸수 있고 내 것도 쓸수 있으니까 약간 상위 호환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특별한 카드는 이제 교환 장교가 있는데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그 설명드렸던 카드들은
생명체를 사용하거나 유물을 사용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교환장교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든 유물이든 둘 중에 하나를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카드를 보시면은 우호적인 스타 얼라이언스 카드 한 장을 사용하는데 진영이라는 게 이제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무거나 쓰실 수 있어요. 아무 플레이어니까. 우호적인 스타 얼라이언스 카드 한 장을 사용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아니 교환장교가 스타 얼라이언스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키포지에 보시면은 저희 이름 카드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강화된 카드라고 저희 그 약간 겹쳐 나온 그거 있죠. 파란색으로. 그 위에 다른 게 붙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거대 생명체. 들어있으면 거기 붙어 있죠. 그런 게 제일 유명한데 거기에 방랑자라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랑자가 뭐냐 하면 원래 예를 들면 스타 얼라이언스 카드인데 얘가 로고스에 들어갔어요. 이런 게 방랑자거든요. 그 제일 대표적인 카드가 이 교환장교입니다. 교환장교는 여기 지금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스타 얼라이언스를 보신 이 이미지 자체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교환장교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세력으로 파견을 나가요. 그래서 교환장교 카드가 예를 들면 사우리안으로 갔다. 그러면 교환이니까 사우리안에서도 한 장이 스타 얼라이언스로 그 방랑자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호적인 스타 얼라이언스 카드를 사용한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세력이니까 얘는 항상 카드가. 그래서 그런 방랑자 카드는 항상 그렇게 교환장교가 들어가 있는 방랑자 카드는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방랑자가 두 개씩 있도록. 그러니까 두 개 이상씩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체나 유물을 지정하지 않고 카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카드입니다. 뭐 활용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다음으로 얘가 가장 특이한 건데 저는 이게 왜 로고스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돌연변이 유발 혈청이라 그래서 유물인데 전능으로 이 유물을 파괴하고 나면은 이번 차례에 우호적인 돌연변이 생명체를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차례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장 혹은 뭐 좀 제약이 있죠. 한 장만이라든지 뭐든지 제약이 있고 그리고 이 카드를 보통 이런 카드들은 예를 들면 교환장교를 플레이하면은 그 플레이 효과를 효과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교환장교를 플레이하고 나서 혹은 전투 수확하고 나서 바로 우호적인 스타 얼라이언스 카드 한 장을 사용을 해야 돼요. 타이밍이 그렇게 되는데 돌연변이 유발 혈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차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파괴하고 나서 자 일단 효과는 발동됐어요. 효과가 발동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 차례 동안은 우호적인 돌연변이 생명체를 계속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카드 플레이 한 장하고 나 이거 돌연변이 사용할게 그리고 다른 돌연변이 아닌 거 사용하고 전투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수확도 하고 나 이번에 그리고 또 다른 돌연변이 사용할게 이런 식으로 그 플레이 순 그러니까 사용 순서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차례 하는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특이한 카드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보여드린 카드들 중에 유일하게 돌연변이 생명체라고 해서 특성을 참조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생명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독특하고요. 뭐 당연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로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연변이가 많아야 유리하고 그리고 또 생명체가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어야 유리한 거니까 약간 그 정리기 있죠. 그러니까 필드 정리기 전선을 날려버린다라든지 뭐 이런 카드들하고 사실 좀 시너지가 안 좋아요. 가능하면 꼭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생명체가 이만큼 깔려 있을 때 사실은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조금 뭐 제약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좋은 걸 수도 있고요. 뭐 그건 활용하기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덱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카드는 사실 가치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은 이제 카드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사용합니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용합니다 카드가 저는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이제 덱을 이제 여러 개가 덱이 있는 것 중에 주로 사용하는 덱들은 이제 요런 것들이 있는 덱을 좀 많이 좋아해요. 한번 해보시면서 그리고 어쨌든 그 여러 번 굴리면서 이제 파악이 되고요, 덱이. 그러면서 점점 내 덱이 같은 덱인데도 점점 이해도가 올라가면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점점 세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제 취향이긴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취향이고 뭐 다른 취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일단 이건 사용합니다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플레이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드가 사실 제일 기본이 되는 카드인데, 플레이라는 거는 이제 카드를 플레이 영역에 플레이하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손에서. 보통은 손에서, 보통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카드들은 사실 아까 사용합니다는 이제 활용도가 보통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활성화 상태가 아닌 이미 플레이된 그래서 전선에 있는 생명체들이나 혹은 유물을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쓰인다고 하면 이제 이런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양날의 검이 될수 있어요. 일반적인 유형이고요. 이게 어떤 카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내 덱이 메인 카드를 한 장을 플레이합니다. 물론 카드들의 조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덱 매니 카드 한 장을 뭐 확인하고 버려도 됩니다라든지, 혹은 뭐, 덱에서 뭐, 몇 장을 보고 나서, 한 장은 뭐, 버리고, 한 장은 덱맨 아래 놓고, 한 장은 덱맨 위에 놓고, 뭐 이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내가 덱의 위에 카드가 뭔지 알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랑 조합하면은 사실 내가 뭘 쓰는지 알게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얘만 있다라고 하면, 로봇 부턴 같은 것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내덱 매니 카드 한 장을, 내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험해요. 이게 사실 저희 이제 키프질 이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 안에서 이번 주였죠. 예,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예, 어제였나?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덱을 바꿨거든요. 두 번째라서 덱을 바꾸고 이제 저게 이제 제덱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고 있는 덱에 이제 들어 있었는데 상대가 로봇 부스를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명체를 이만큼 깔아놓고 있었거든요. 상대도 이만큼 깔아놓고 있었고. 아, 아니다. 상대가 이만큼 깔아놓고 있었고, 저는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로봇 부턴으로 수확을 했고요. 덱 매니 카드를 딱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나온 카드가 이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하나를 가오하고 엠버가 놓여있지 않은 각 생명체를 파괴하고 이 체인을 얻습니다가 나와서 생명체 하나 가오하고 필드가 정리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한 수가 사실은 이제 승부를 좀 갈랐다라고 그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확 뒤집혀가지고 게임이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결국엔 제가 이겼는데 약간 이래서 양날의 검이라는 게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황에 맞는 카드를 보통은 상황에 맞는 타이밍에 상황에 맞는 카드를 써야 저한테 유리한 건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양날의 검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되게 어떤 카드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이제 사실 제그 가끔 보여드렸던 그 오즈트라는 덱 같은 경우에는 필드 정리기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이제 카드들을 다 아니까 보통 이거 생각해 보면 뭐, 딱히 아주 좋은 상황도 없지만, 뭐, 별로 해될 것도 없다라는 덱에서는 되게 부담 없이 쓸수 있는 카드일 거고, 그렇지 않은 덱에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카드인 거죠. 어쨌든 좋은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제약이라는 거는 이 키포지의 제약이 활성화 세력만 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제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카드들은 보통 되게 파워풀하다고 보시는 게 맞기는 해요. 네. 뭐 비슷한 카드로 이 카드도 있어요. 이 카드 멍텅구리 카드인데 생명체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같아요. 능력은 대신에 덱 매니 카드가 아니고 일단 보관 영역에 있는 카드나 덱 매니 카드를 버린다는 거.
있고요.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게그 보관 영역으로 보낼 때 이제 생돈 카드를 보낼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내가 아는 카드가 보관 영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얘는 버려요, 카드를. 예, 보관 영역에 놓인 카드나 상대의 덱 매니 카드 한 장을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덱 매니 카드를 알거나 보관 카드가 뭔지 알거나 할때이 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를 못 쓰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다만 이 카드는 이제 플레이 효과는 행동 카드일 때만 사용을 할수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도 뭐 굉장히 강력하죠. 잘만 쓰면. 예,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잘만 쓰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예. 자, 그리고 아까 커비 말씀해 주셨잖아요. 커비 나와야죠. 커비가 나와야 되고요. 이 카드는 이제 생명체고, 이 커비가 좋은 이유는 플레이 효과가 붙어 있어서 좋아요. 네. 플레이 하거나 전투하거나 수확할 때, 스타 얼라이언스에 속하지 않은 생명체 하나를 플레이해도 되고요. 또 커비가 좋은 이유는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번 차례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뭐 나중에 내는 게 좋다, 지금 내는 게 좋다를 조정해서 하실 수 있어요. 조절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리그 하는 중에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아뭐 이런 사기 덱이 있어라는 덱이 하나 있거든요. 그 덱이 세팅만 되면 이 덱은 못 이긴다라는 덱이 하나 있어요. 그 덱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카드가 이제 두 장이 놓여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두 장이 놓여 있다는 가정하에, 물론 이제 그 덱에는 이제 무기부 담당자 넬은 없고 승강장만 두장 있거든요. 근데 승강장 두 장이 있겠죠, 그러면. 근데 어쨌든 좀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콤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기고 담당자 넬은 업그레이드 하나가 플레이 영역에 들어오고 나면 카드 한 장을 뽑아요. 스타 얼라이언스에 업그레이드 많은 건 아시죠? 그래서 저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수송장치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고요. 행동이 붙어 있는 유물이고요. 그 행동이 뭐냐면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와 그 생명체에 부여된 각 업그레이드를 해당 카드 소유자의 손에 되돌립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상대방의 좋은 카드들을 손에 돌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실 때에 약간 틈새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물론 아 저건 너무 세서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근본적으로 손에 올라간 건 다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이건 우호적이니까 안 되죠. 이거 말고 다른 카드가 그렇네요. 네, 어쨌든 손에 올릴 때는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걸 사용하실 때좀 고려하시면 좋은 점에 대한 팁을 드릴 건데, 쓰시면은 상대방 생명체를 한번 보시고요. 예를 들면 뭐 로고스 두 장, 뭐 스타일런스는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저는 한장 있는 거는 잘안 올려요. 왜냐하면 뭐가 하나 많이 있으면 그거를 불러서 사용을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해도 애매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서 저는 가능하면 생명체를 비슷비슷하게 있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물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앞에 예를 들면 스타일러스를 연달아 세번 불렀으면 그 다음에는 손에 스타일러스가 없을 테니까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꼭 세다 약하다만 보는 게 아니라 전선에 각 생명체가 몇 장씩 있고 아마도 손에 어떤 게 많을 거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약간 지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얘는 어쨌든 이런 카드들이고요. 제 차례에 그러면 커비를 플레이합니다. 커비를 플레이해서 플레이 능력이 발동돼요. 플레이 능력이 발동되면은 스타 얼라이언스에 속하지 않은 생명체 하나를 플레이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를 바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헷갈리기 때문에 커비 쓰고 나면은 보통은 합니다. 네, 패시브 능력이니까 상대방 차례에 들어와도 제가 뽑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험 대상 커비의 플레이 능력이 발동돼서 이제 커비가 아닌 스타 얼라이언스가 아닌 다른 그 세력에 속한 생명체를 하나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플레이 능력이 붙은 카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바로 효과가 발동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 회사에서 이제 대회하는 덱 같은 경우에 보통은 레드펜이 있습니다. 레드펜이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플레이하면은 1앤벌 탈출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서 탈출하죠. 뭐 물론 이 카드가 아니라 다른 카드들도 좋은 게 많습니다만 플레이 효과가 있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리고 파괴되면 이제 레드펜이를 덱에 넣고 섞으니까 파괴돼도 또 들어오고 이래서 레드펜이가 사실 요 콤보를 쓰기에 참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레드펜이를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플레이 능력을 발동을 하고요. 수송장치 승강장을 사용해서 커비를 손으로 돌려요. 그러면 아까 이제 무기고 담당자 넬 쓰면서 아니죠. 그 커비를 손으로 올리면은 또 다시 커비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커비를 내리면서 다시 플레이 능력을 사용해서 또 하나를 쓰고 그래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덱에는 수송장치 승강장이 두개 들어있고요. 커비가 하나 들어있고 레드펜이가 두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커비를 한 턴에 세번 내리면서 승강장은 두번 쓰고 페니를 두개 내리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보통 하고요. 여기에 사실 이 덱이 정말 짜증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폭풍막이라는 업그레이드 카드가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돼서 드로우 두 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비를 내리고 수송장치 승강장을 쓰기 전에 폭풍막이를 커비에 붙여주고요. 그래서 카드를 드로우로 두장 하고요. 승강장을 써서 커비와 그 업그레이드를 다 손으로 올리고요. 커비 내려서 카드 또 내리고 업그레이드 붙여서 그러니까 폭풍막이로 업그레이드 붙여서 카드 두장또 뽑고 이 난리를 쳐요. 덱이 정말 일단 이 콤보가 세팅 딱 되고 나면 카드를 한 장에 여섯 장 이상 뽑으면서 뭐막 이렇게 하니까 뭐 거의 덜덜합니다 진짜. 손에 카드를 이만큼씩 들고요 게임을. 그리고 그이 친구가 플레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플레이를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차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커비를 내려놓고 나서는 폭풍막이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플레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커비가 죽으면 다음 차례엔 이 짓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커비보다 폭풍막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드로우 두 장이. 그래서 걔를 안 하고요. 다음 차례가 시작할 때 그걸 써서 드로우 두 장하고 두 장하고 두장 이렇게 해서 항상 폭풍막이는 안전하게 생명체에 붙어 있지 않고 손에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그게 좀더 이제 폭풍막이를 핸드에 유지해서 위험도를 낮추는 플레이겠죠. 그래서 그런 콤보를 써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겨 뭐 이런 상태고요. 실제로 아직까지 그 덱이 기본적으로는 안 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진 덱 중에 그 덱이 하도 안 지니까 이 덱이랑 한번 해보자라고 한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공식 대회는 아니었고 그냥 따로 해보자고 한 거였는데 그 덱은 이제 유물 카운터 덱이에요. 사실은 자연으로 돌아가다라고 해서 유물을 제거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게 3장 들어있어요. 그 덱으로 하니까 이제 제가 이겼어요. 그건 이제 뭐덱 상성이 워낙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이 덱은 뭐 유물 카운터가 없으면 상대하기 정말 쉽지 않고요. 혹은 정말 패가 말리면, 네, 물론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날 다른 덱이랑도 이게 한번 했는데 그 덱에도 사실 지긴 했어요. 근데 그때 얘가 진짜 말렸어요. 이 카드, 이 덱이 완전 말려가지고 졌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카운터 덱을 만나면 사실 어쩔 수 없긴 한데 진짜 센 덱이에요 이게. 저희 뭐 다들 이거는 사기 덱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 시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지금 좀 있는데 아니 다음 시즌이 아니라 저희 리그 7월 리그 지금 진행하고 있고 사내에서 8월 리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다른 카드 유형은 이제 벨 예리코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패시브 능력으로 붙어 있어요. 벨레리코도 진짜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일단 공격력 5에 방어 1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카드고요. 네 차례 동안 전장 한가운데 있다면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은 카드 한 장을 플레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선 플레이어가 첫 카드로 얘가 들어오면은 벨레리코 내리고 내리는 순간 이제 전장에 벨레리코 혼자만 있으니까 전장 한가운데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은 카드 한 장을 플레이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초
죄송합니다. 처음에 들어와도 되게 좋은 카드고요. 나중에도 가능하면 전장 가운데 유지하면서 플레이를 열심히 할수 있는 카드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플레이를 한장더할수 있다는 게 사실 사용합니다보다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손에 든 카드 6장 중에서 3장만 쓰고 3장만 바꿀 거를 한장더쓸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손에 있는 카드의 회전이 빨라지잖아요. 로고스가 보통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로고스가 좋은 이유가 덱이 빨리 돌아서 좋은 거니까. 네, 정중앙이고 홀수일 때만 한가운데가 있습니다. 한 장만 있어도 홀수니까 정중앙이 있는 거고요. 두장 있으면 전장 한가운데가 아니라서 이제 전장 한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처음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전선이 비어 있을 때. 전장이라고, 이거 사실 저희 에라타 했죠. 전선 한가운데인데 제가 좀 옛날 카드를 이미지를 들고 왔네요. 어쨌든 네, 그렇고요. 또이 카드 신발 메이커 같은 경우는 내 선으로 할 때도 가능해요. 선으로 할 때도 어쨌든 플레이를 한장 합니다고 그 카드에 대한 효과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네, 카드의 효과로 추가로 플레이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자, 신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모든 업그레이드를 활성의 세력의 속한 카드처럼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많은, 그러니까 덱에 이런 게 들어있으면 되게 좋죠. 거기다 패시브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스타얼라이언스의 업그레이드가 되게 많으니까요. 스타얼라이언스 선택 한번 해서 이거 내려놓은 다음에는 다른 세력들 두 개를 열심히 굴리면서 스타얼라이언스 카드들은 이렇게 스타얼라이언스의 업그레이드들은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핸들을 많이 비우게 돼서 그 드로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덱을 빨리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카드고요. 특히나 스타올라스의 뭐 아시겠지만 생명체인데 업그레이드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로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때는 업그레이드로 플레이하면서 손을 자꾸 비워서 그 카드를 빨리 돌려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세력을 보통은 3개를 돌아가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2개만 돌아가면서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이 카드가 있고 만약에 스타일러스의 그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적으면 잘 모르겠는데, 로봇 시리즈 많이 붙고 업그레이드 뭐 한두 개 있고 그러면은 정말 파워풀한 카드가 됩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스타일러스 진짜 중간중간 뜨문뜨문 한 번씩만 불러주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장엄한 도로라는 게 있는데, 이 카드는 전능이라서 좋고요. 이것도 뭐 다른 거랑 비슷해요. 전능이라서 다른 세력을 선택하고, 예를 들면 뭐, 사우리안이 아니죠. 뭐 섀도우 같은 거 선택하고, 이 전능 능력을 사용해서 사우리안 생명체 하나 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발 메이커처럼, 뭐, 사우리안을 좀 내가 덜그 활성화 세력으로 선택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겠죠. 특히나 사우리안 중에는 그 패시브 능력이 있는 생명체가 좀 있잖아요. 예, 그런 카드들하고의 연계가 사실 좋습니다. 장엄한 도로는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파우스트 같은 거, 루도 같은 거, 뭐 이런 거랑 하시면 되게 좋은 카드고요. 마스터 플랜, 아, 이 카드도 사실 되게 좋은 카드인데, 내 손에 든 카드 한 장을 마스터 플랜 한 장의 뒷면으로 플레이할 때 놓고 전능 능력으로 그 카드를 플레이하고 마스터 플랜을 파괴하여.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는, 보관을 가끔 하실 때 그런 게 하시잖아요. 내가 필드 정리기 같은 거 있는데 지금 별로인 상태면 그걸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올려서 쓰고 이러는데, 보관은 사실 뭐 약간 견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카드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거 한장 쓰려고 얘를 들고 와야 되는데, 얘는 유물 파괴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제당할 여지가 좀 낮고요. 그리고 한 장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거 한장 사용해서 쓰실 수 있, 이거 한장그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관보다 약간 저는 상위 호환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활성화 세력에 속하지 않은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카드에 속하는 거고요. 뭐 정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지금 플레이합니다를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거랑 좀 반대되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요런 카드들이 있어요. 요런 카드 이제 쭉 읽어보시다가 밑에를 보시면은
돌연변이 특성이 없는 생명체가 버려지면 그 생명체를 그 생명체의 소유자가 지배하도록 플레이 영역에 놓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레이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카드를 보시면은 카드를 플레이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플레이 영역에 놓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가 다릅니다. 플레이합니다는 예를 들면 그 카드를 이제 아까 이제 그 커비 설명드릴 때그 커비로 그 페니, 예, 페니를 플레이하면은 플레이 효과가 발동돼서 그런 걸 쓰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렇게 플레이 영역에 놓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놓은 카드에 플레이 효과가 발동되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꼭 요거를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플레이 영역에 놓습니다이기 때문에 그뭐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처럼 소진 상태로 놓지 않으실 거예요. 준비 상태로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이런 거에 사실 가장 대표적인 카드 중에 하나는 사실 사우리안 알이죠. 이것도 보시면은 사우리안 생명체를 준비 상태로 플레이 영역에 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하고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 영역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똑같이 플레이 효과를 처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을 뭐 사족을 붙이자면, 사우리아라 같은 경우에 생명체를 플레이 영역에 놓고라고 되어 있을 때 항상 그냥 생명체를 플레이하는 것처럼 양쪽 전선 양쪽 끝에 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쪽에 두 장을 놓든 뭐 하나하나 놓든 그거는 뭐 선택이지만, 양쪽 끝에 놓는다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데나 놓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혹은 사우리안 아래에 있는 위치에 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사용합니다라는 카드들과 플레이합니다라는 카드들을, 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카드들이 어떻게 다른지와 이런 카드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굉장히 많은 예시를 들면서 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카드별로 약간 이제 저걸 드렸잖아요. 네, 그 팁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팁을 드렸으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자기 덱을 보고, 그러면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같이 쓰면 되겠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우리안 알은 전능이니까, 전능은 뭐냐면요,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행동인데 활성화 세력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인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소진 당연히 시키셔야 되는 거고요. 사우리안 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덱 메뉴 카드 중에 버리고요. 사우리안 생명체가 있다면 생명체를 놓고 공격 토큰을 놓고 사우리안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린 카드 중 사우리안 생명체가 없다면 그냥 소진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동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진이 안 되면, 소진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진이 안 됐으니까 두장 버리고 사우리안 없네, 또두장 버리고 사우리안 없네, 또두장 버리고 사우리안 없네,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두장 없네라고 해서 안 되면은 이제 준비 상태로 돌리고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데우실로스 반쪽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거대 생명체의 반쪽 나오는 문제를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대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요, 전선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플레이 영역에 있을 때는 두 장을 생명체 하나로 칩니다. 두 장을 생명체 하나로 치고요. 덱에 들어있거나, 뭐, 버림 더미에 있거나, 뭐, 핸드에 있거나, 뭐, 이런 것은 전부 각각 두 장으로 쳐요. 그리고 그 각각 두 장은 둘다 뭐, 예를 들면, 데우실로스에 예를 들면, 둘다 사우리안이고요. 둘다 데우실로스고요. 둘다 생명체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둘이 각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반쪽은 거기에 보너스 아이콘이 있잖아요. 보너스 아이콘은 위에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카드, 그 데우실로스의 상체 반이 플레이되면은 보너스 아이콘은 처리하시고 아래 반쪽이 없으니까 버리실 거예요.
플레이를 한다면 예를 들면은 그런 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래쪽 반쪽이 나오면 아래쪽 반쪽은 그 박스에 써 있는 그 나머지 글씨들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공룡알 이런 특성이라든지 뭐 밑에 있는 텍스트들을 그리고 공격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반쪽이 나오면은 보너스는 없는 거고요. 걔는 거꾸로. 그리고 얘는 반쪽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버린 채로 끝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우리아날은 버립니다 라고 돼 있고 버린 카드 중 있다면이니까 버린 상태로 놓여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덱 매니에서 뭐 했는데 뭐 이런 경우에 뭐 생명체면 플레이합니다 라고 됐으면 얘는 플레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덱 위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이고요. 예. 그래서 반쪽짜리, 그러니까 거대 생명체의 반쪽에 대한 처리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그러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전선에 나와 있으면 생명체 하나다. 전선 외에 뭐 덱이나 버림덤이나 그 핸드에 있을 때는 둘이 각각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때 만약에 핸드에 나 이 나머지 반쪽 있어 라고 해도 그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은 다 드릴 건 드렸고요. 혹시라도 뭐 그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었는데 팬데믹 언제 나오냐라고 하는데 이제 팬데믹 레가시를 아마 질문하시는 걸 것 같아서 팬데믹 레가시 시즌제로 이제 공개됐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 이제 글로벌 런칭 일정에 맞춰서 나오게 될 거고요. 저희 예상 원래는 이게 이제 올해 SN에 공개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SN이 취소가 돼서 뭐 정확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플레이 영역에 놓는 거니 활성화, 종족, 생명체라면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카드예요. 수학하셔도 되고 뭐 전투하셔도 되고 행동카드에 타깃이 없으면 다 쓸 수 있어요. 플레이는 하는데 플레이해서 보너스 아이콘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네? 하면은 못 써요. 그러니까 타겟이 없으면 못 쓴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거는 혹시 또 다른 예외가 좀 있을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는 붙일 수 있는 생명체가 없으면은 플레이를 못해요. 그 외에는 다 플레이할 수는 있어요. 플레이할 수 있고요. 행동 카드 같은 경우에 타겟이 없으면 뭐 그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와 뭐 적대적인 생명체 하나를 뭐 파괴합니다. 파괴하고 1 엠벌 얻습니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런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플레이하고 보너스 아이콘 처리하고 나서 상대방과 제 생명체를 하나씩 파괴해야 되는데 생명체가 그냥 전선에 하나도 없다. 그래도 플레이하고요. 플레이하고 1엠벌 얻습니다면은 1엠벌 얻으시면 돼요. 건너뛰는 시간복 카드 능력 중에 플레이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인데 네, 보너스는 얻어요. 잠시만요. 플레이 영역에 놓습니다요. 플레이 영역에 놓습니다는 플레이한 게 아니니까 보너스도 안 얻어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 행동 카드 중에 타겟이 없으면 아예 못 쓰나요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현수님의 질문은 플레이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인데 내린 카드의 플레이 능력이 사용 가능하냐라는 게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건너뛰는 시간 목표 카드를 지금 플레이하면서 예를 들면 플레이 능력이 사용하냐 건너뛰는 시간 먹보가 플레이 영역에 놓습니다로 놓이면은 플레이 능력 사용 안 하는 거고요. 플레이 했을 때는 플레이 능력을 사용하는 거고요. 예. 사실 제가 지금 건너뛰는 시간 먹보가 정확히 제가 뭔지 모르겠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그 다음에 하크미라클님은 테러닥틸을 강타로 준비시키고 전투할 때 상대한테 5마리의 레드펜이만 있을 때 테러닥틸이 저는 전선 한가운데에 있는 레드 페니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때 강타 카드가 버리는
더미로 가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지금님은 유물 중에 이름이 내 차례가 끝나면 공격력이 낮은 생명체는 파괴된다. 유물을 플레이하면 플레이 한 턴부터 공격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카드가 명확하게 텍스트가 기억 안 나는 건 지금 제가 나중에 찾아서 해드릴 거고요. 이지금님 거는 지금 제가 기억이 나요. 저거는 패시브고요. 내 차례가 끝나면 공격력이 낮은 생명체는 파괴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 차례였는지 그냥 차례가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났지만 내 차례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플레이하면 패시브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능력이 발동됩니다. 저거는 뭐 소진되었는지 준비 상태인지에 상관없이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패시브니까 활성화랑 상관없이 발동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라 답을 드렸고 저 위에 나왔던 것들은 그 제가 그 테라닥틸은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가지고 답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라닥틸 말고 건너뛰는 시간목보는 제가 카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을 혹시라도 제가 테라닥틸에 대해서 답변을 그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그 뭐야 시간목보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리면은 질문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네. 제일 낮은 생명체가 여럿일 때는 유물 소유자가 아니고요 활성화 플레이어가 선택합니다. 네. 활성화 플레이어가 선택하고요. 내 차례가 끝날 때라고 쓰여 있으면 당연히 유물의 소유자일 거고 아마도 근데 네. 그냥 차례가 끝날 때라고 되어 있으면 활성화 플레이어입니다. 네. 일단 뭐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요거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은 끝나고라도 키포지 게시판을 통해서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혹시라도 뭐 다른 질문 있으면은 제가 키포지 게시판 보고는 있어요. 제가 답변을 안 올리는 거는 뭐 답변이 이미 다른 분이 해주셨거나 할 때는 안 올리는 거고 하루 내에는 최소한 제가 웬만하면 답변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질문 있으면 거기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엠버 생명체에 올려있는 엠버는요 어쨌든 포획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생명체에 올려있는 엠버는 그걸 어떻게 하라는 다른 카드가 없으면 무조건 상대방한테 가고요. 생명체 말고 다른 카드, 그러니까 유물에 올려져 있는 엠버는 공급처로 돌아갑니다. 네. 그 카드가 플레이 영역을 떠날 때 공급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생명체도 뭐 파괴든 뭐든 상관없이 그 플레이 영역을 떠날 때는 동일하게 상대방한테 가게 되고요. 자 일단은 오늘 1시간 넘어서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뭐랄까 보시면서 플레이하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제가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레이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이걸 보시고 나서 어쨌든 덱에 대한 이해도가 좀 올라가고 조금 더 덱을 재밌게 잘 굴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화요일에는 저희 그 이벤트 발표가 있을 거고요. 목요일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키포즈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또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또 키포즈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